이곳의 존재만으로 시민들이 불변하실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. 이렇게까지 될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거의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. 울고 하지 말라고 막 매달리고. 그래서 크레인 위에 올라간 거예요. 내집 앞에 CCTV가 계속 돌아가고서 나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끔찍하지 않으시겠어요? 자존심도 솔직히 많이 상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수치심이 많이 들어요. 저희가 무슨 원숭이들은 아니잖아요. 아가씨 종사자 한 번이라도 되게 많아요. 지금 세금 나간다면 살인, 감방들, 범죄 노출이 쉬운 주택가에 다 없어로 유입되어야 합니다. 저는 솔직히 싱글맘입니다. 제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저는 애기를 먹이고 살려야 돼요. 학원 1학년 정도 먹이고 25만 30만 이 정도인데 다른 이유도 해봤어요.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. 저는 혼나잖아요. 남동생 대학 4년 졸업 다 시켰고요. 아버지가 암 판정 받으시면서 수술 두 번에 항암 치료까지 가해서 3년을 케어를 했어요. 그 아가씨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, 우리는.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